안녕하세요, 지몬입니다. 요번에 제가 또 파밍하다가 이 유니크 주얼을 먹었는데, 이 유니크 주얼은 무조건 한 종류예요. 그 뭐더라? 무지개 자락 머시기인가? 그거예요. 요렇게 무지개 자락 주얼. 이 유니크 주얼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왔는데, 여기 옵션에서 보면은 레벨 상승 시100% 확률 있잖아요. 이게 상승시가 있고 사망시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는 냉기가 떠놓는데, 냉기 말고 화염이나 번개, 독, 이다 뜨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요 냉기는 조금 애매하고 독이랑 번개가 비싸요. 독 같은 경우에는 동네크들이 졸업 세팅으로 쓸때이 주얼을 많이 쓰고, 번개 같은 경우에는 많죠? 자벨마가 좀 쓰기도 하고 체라소서가 많이 써가지고 여기 좀 비싸요. 근데 여기서 변동 옵션이 저 밑에 두 줄, 저는 33으로 쓰레기같이 떴는데 요게 55까지 떠요.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번개 55, 요게 제일 좋구요. 뭐독 55도 괜찮고, 냉기도 뭐 가끔 찾는 사람 있으면 있어요. 화염은 진짜 모르겠어, 어디다 쓰는지. 그리고 요런 거 이름을 어떻게 매기냐면요, 이 상승이랑 사망을 줄여가지고 상승은 업, 사망은 다이의 다, 이렇게 해가지고요. 이거는 냉기잖아요. 그 냉기는 콜드, 번개는 라이트닝, 화염은 파이어, 독은 그냥 독 혹은 포이즌, 예, 포,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세 글자로 불러요.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콜드 업 주얼이죠. 그래서 콜업주. 요 레벨 상승이 사망이었으면은 폴다주 이렇게 매겨요. 쉽죠? 그리고 이 옵션 중에서도 레벨 상승시보다 사망시 옵션이 붙었을 때 조금 더 비싸요. 그러니까 번개 주얼이 제일 비싸다고 치면은, 제일 비싼 이 유니크 주얼은 라다주 55가 되겠죠? 라이트닝 번개로 뜨고 사망시로 뜨고 숫자가 55가 떴을 때, 요렇게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이 주얼은 콜업주, 쓰레기죠. 아무튼 이 선조들의 아이템 이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한 줄임말, 쉽죠?